NBC Everyone.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너 점? 잘못한 거 없어. 너 잘했어. 잘못한 거. 우린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우리가. 우리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받아줘서 잘못했어. 우리 의견 안 낸 거. 봐, 이거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요. 변해야 돼. 딱 왔어. 딱 왔어.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를? 이거 보여주잖아. 싹 얼굴 앞에서. 괜찮은데? 우리가 시즌 1때 제일 문제였던 거는 순종적이었어. 어, 우리가 너무 착해서. 우리 시즌 1 항상 많이 들었어. 그래. 찍고 던져야 돼. 찍고 던져. 찍고. 던지고 밟고. 이렇게. 그치. 킥. 그치. 킥. 그렇게 하면 사실 임팩트가 없어. 오, 좋아. 어, 형 먼저 해. 형 먼저 해요. 아 근데 앤형 그런 거, 앤형 그런 거 먼저 올게. 형이 나이 제일 많으니까 형이 딱 하고 아, 형, 나이 형 반응을 보고 우리가 할게. 어, 형 하시면 돼. 반응을 보고 우리가 하자. 어, 괜찮네 형. 형이 그래도 맞춤이니까. 형은 잘못한 점이 적었어. 아, 뭐야 이게 뭐야 형. 싸가다 이게 뭐야. 뭐예요. 다쳤어. 아, 진짜. 형은 적었어. 형이 잘못한 점 있어요. 형 너무 하시네요. 형 다시 써요. 형. 아, 진짜 웃기네. 형. 이걸로써 저희가 시즌 2 때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나 없어. 보여줄게 형이. 이거 좀 찢었는데 좀 돌아보면 진짜. 형 진짜 형 믿겠어. 알았어 보여줄게.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예 형아 일로 협기야 일로. 형 형님. 이리로 단속 있자. 일로 형 형이 저기. 잭슨이 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줘 나한테. 일단 줘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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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형이 먼저 형이 먼저 형이 편하게 앉아 계시면 형이 먼저 형이 편하게 앉아 계시면 내놔 다 내놔. 아니 저희 브리핑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형 드려 빨리 뭐 하냐. 형 내놓고 눈에다리고 봐. 내놔 빨리 내놔. 내놓고 눈에다리고 봐. 내놔 빨리 내놔. 형 뭐 하는 거야. 왜 찢어 그걸? 왜 안 해? 너네 자리로. 너 왜 반성물을 찢으면 어떡해? 아저님네. 아, 얘 우리가 너무 너희로 홀리한 거 찢었어. 야, 형. 편하게 앉아. 됐어, 임마. 형 왜 안 해요? 아니, 순조롭게 넘어. 황돈이 형.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단 앉아, 앉아. 예, 형. 자, 시즌 1. 부족했던 부분들. 여기서 또 거라고 하고 들고. 내 거라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마이크 고장 낸 것. 욕덕이. 난 괜찮아. 갔어요. 스티지. 아 그래서 네가 마이크를 건처럼 산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됐어 이거는 이렇게 마이크 사는 걸로. 마이크 왜 이렇게 얼마죠 형님? 마이크? 250. 250이면 중고로 3개. 그러니까 시즌 2는 무료로 한다고 봐야지. 무조건 기증. 이 출연료는 바로 오디오 팀으로 갈 거야. 아니 왜 반성문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다 반성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프로듀서 말을 너무 잘 들었다. 네, 저희가 시즌 1 때 너무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시즌 2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뭐를? 프로듀서를? 이리 내놔. 그거 뭐야? 혁디가 적은 건데. 네? 제가 적성을 했는데. 이게 진짜 반성문이구만. 혁디가 야, 네가 무슨 프로듀서를. 아, 야 너무했다 저건. 야, 얘도 내가 쓴 거 아니야. 야 없어라니. 반발이잖아 저거는. 근데 사실 네 마음도 이해는 되는 게 뭐냐면 반성할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렇다고 네가 한 게 별로 없어. 또 그렇다고 네가 한 게 별로 없어. 한 게 없기 때문에 반성할 게 없는 게 내가 볼 때 가장 많다. 아주 냉철한 평가였어요. 그 대신에 쟤는 제일 채워야 될 게 많은 애니까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애지. 자, 또 다음 거 보겠어. 육성재. 빅병 팬미팅을 하지 않은 점. 팬이 없는데 팬미팅을 어떻게 하죠? 저희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네, 대한 아니 어때니까? 아니 그냥 네티즌들이야 무슨 팬이야. 아 근데 열면은 많이 올걸요? 진짜 나 500명 이상은 온다 진심. 그건 뭐야? 아니 빅스다가 빅병 빅스다. 빅병이다. 근데 왜 우리 그 스트레스는 음원이 그 따위 음원 좋았어요. 진짜 잘 됐어요. 네티즌보다 잘 됐어요. 20, 아, 그래? 21위 팬미팅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돌베기. 성인 방송이 아닌데 너무 과하게 섹시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야, 누가 섹시했다는 거야? 이해합니다. 아, 형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봤는데 진짜 되게 섹시한 스타일이래요. 아, 너 아니야, 너. 그래서 아, 정리해 줄게. 네.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너 상처받아. 야, 너. 아이고, 얘 있는데 방송이 돼? 섹시했어? 눈이 부셔, 눈이 부셔. 어? 이제 겨울. 이제 니네 자리로 와. 이제 니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지기 시작한다. 아이고 이제 좀. 이번엔 잭슨이 시즌 1 아쉬운 점. 왜 이렇게 영어가 많아? 팬 미팅 안 한 거다. 맞아. 아는구나. 역시 생각이 깊다. 역시 공중파네라. 아이. 아 예능계 대세 소리 들으니까. 예? 어. 아 요즘에 이렇게 히트 제작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형. 아 왜 그래요? 아이고 좀 도와줘. 야 봐봐 벌써 이럴 때는 예전에는 되게 기계가 넘치게 재치 있게 애드립으로 넘어갔는데. 형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어색해하는 거죠. 어, 봐봐. 이거 봐봐. 이것조차도 확 승질을 안 내고 딱 하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크게 낼 때는 거기서 크게 내야 되니까. 이 정도 화내준 게 얼마나 고마워. 이 정도 화내준 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내주셨어. 감사합니다. 왜 그래. 방송 살려주세요. 야, 방금 들었냐? 아니 근데 저희 이렇게 반성할 게 이렇게 많잖아요. 형들은 반성할 거 없지? 없지? 우리는 엄청 잘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약간 우리는 솔직히 나랑 얘기했던 거 해봐. 우리는 진짜 잘못한 게 없다는 거를 실적으로 증명해 주겠어. 정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 니네는 반성할 게 많지만 우리는 칭찬할 게 밖에 없어요. 용감한 인사 호랑이나. 빅뱅 1집 실적표를 얘기하겠습니다. 팬카페 회원수가 14,000명이 우리가 니네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게 팬카페가 만들어졌겠네. 절대 안 되지. 맞아. 빅스는 몇 명이야? 저희 10만 명 좀 안 돼요. 비투비는? 저희 5만 6만. 근데 14,000명밖에 안 들어온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저희 잘못이 아닌 거네.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빅스에서도 레오가 오고 비투비에서도 이룬이가 오고 이거는 우리 잘못이야. 멤버 구성은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지. 이 중에 8,000명은 빅뱅인 줄 알고 들어오지. 잘못 들어오지.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화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옛날에는 화는 예, 화났어요! 막 이러더니. 왜 화내면 안 돼요? 막 이러더니 이제는 안 그러는 거야. 됐어, 넘어가. 어쨌건 고마워해라, 진짜로. 이 형. 아, 너무 감사하죠. 자, 한마디씩 해. 백카페 회원분들한테. 누구 분이야? 팬카페 회원님. 누구 좋아하는 거야? 저희를 왜 좋아하는지 제 SNS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밖에 없구나. 아니요, 빅병에 관해서. 야, 너는 굉장히 그 애자심이 대단하구나. 아니요, 애자심이 아니라. 너 솔직히 여기서 몇 번째로 잘생겼다 생각해? 그 왜 얘기해야 돼요? 어? 왜 얘기하긴 뭘 얘기해? 형한테만 네? 얘기해. 마이크 숨겨. 두 번째 처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와. 설마 첫 번째는 안 했어? 첫 번째라면 안 했겠지, 양심 있으니까. 야, 첫 번째는 안 했어. 양심이 아니야. 첫 번째는? 진짜 첫 번째. 와. 아니 아니에요, 형. 야, 솔직히 누가 봐도 여기서 육덕이가 제일 잘생겼는데 뭐. 아니, 형. 그럼 위도 아니야. 같은 그룹 엄청 튕긴다. 그리고 퍽티가 인생이네. 퍽티가 인생이네? 저는 뭐 이게 괴물처럼 생겼어. 4등이라고 아예 말도 안 했어. 3등 성재. 아니야. 콩아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내가 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 솔직히 실제로 보면 되게 늙어 보여. 얘네들이 진짜 어려 보이는데 너 아니, 왜냐면 제가 25살이고 얘네는 20살. 아니 근데 넌 25살보다 훨씬 늙어.
몇 살 같아요? 어? 몇 살? 나는 한 둘 봐. 훨씬 늙어 보여. 내가 그것만 얘기해 주고 내가 그 말은 진짜 처음 들어본다. 처음 하는 처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지. 내가 처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얘기인데 넌 진짜 나이 들어 보여. 야, 시즌2 열심히 한다. 아니면 나 이런 거 못 보거든.